How are you?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인 아웃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브레인 아웃 225번까지 한번 또 깔끔하게 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장난감을 병에서 꺼내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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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죠. 요렇게 요렇게 뒤집으면 되나? 허허, 이런 느낌. 이 패턴은 더 이상 당하지 않아. 큰 소리로 내가 제일 잘생겼어라고 하세요. 아, 내가 제일 잘생겼어. 몬스터를 처치하세요. 뚜시 뚜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뚜시 뚜시. 연필로? 아, 지우개로 지워야 되나?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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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쓱싹 쓱싹. 아하, HP를 지워버리면 되는구나. 하하. Oh, this is so simple. 종전까지 이동하세요. 띠릿. 점퍼 점퍼. 아, 점퍼 점퍼 점퍼. 아, 점퍼. 야, 진짜 피지컬이요? 하나 둘. 아, 좀 빨랐다. 이게 미세한 깔드롤러. 어우, 넘어야 돼. 자, 이거 그냥 이렇게 이동한 피지컬 게임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아니, 왜냐면은 이게 위에가 가면 갈수록 높아져서 무조건 닿거든요. 이거 뭘까? 아,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종점까지 이동하세요. 종점 종점. 뭐지? 어? 띠리리리리리리리. 아이, 방금 전에 이 비슷한 문제 풀어놓고 아 아직 고정관념에 갇혀있어.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야 돼. 37 곱하기 50은 그냥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거 분명히 예,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 일단은 계산 한번 해봅시다. 57에 35, 1850인데 절대 아니겠죠? 그죠? 자, 이게 또 어떤 트릭이 숨겨져 있을까요? 물음표. 37 곱하기 50. 아, 여기서 고정관념 깨야 돼. 고정관념을 깨야라.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해보자. 37 곱하기 50은 이 등호라는 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설마 물음표는 아니겠지? 에이 설마 이거겠어? 와, 다시 그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단순한 패턴으로 돌아갔네요. 아, 좋아.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하자.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말라고 하면 누르고 싶잖아요. 누르지 마. 누르지 마라. 누르지 마라. 누르지 마세요. 누르면 안 돼요. 이런 개꿀 문제가? 아니,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그냥 풀어져 버리네? 케이드. 유령을 퇴치를 하세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퇴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 먹어라! Nope. 이거 약간... 어? 뭐야, 나 어떻게 깬 거야? 골대에 공을 넣으세요. 골대를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오우, 깔끔하게 3포인트. 중앙에 맞히지 마세요. 오늘은 그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좀 많네요. 어째 이거 화살을 돌리면 되지 않을까? 확대도 안 되고 이 관역을 어디다가 옮기거나 아니면은 이 화살을 어디로 방향을 돌리거나 뭐 그런 방법 있을 것 같은데. 자, 어? 제가 손가락으로 화살을 그냥 팍 하고 잡아버렸습니다. 발가락을 어깨 위에 두세요. 이거를 어깨로 두라고요? 좀 유연하시네요, 선생님. 일단은 돌려보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이거를 발가락을 어깨 위로 두라는 거잖아요. 발이 빠지나? 아니면 길어진다? 발가락을... 아! 이거다. 발가락. 발가락을 이걸 일단은 옮겨지니까 어깨 위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띵동댕. 힌트! 아! 다 풀어놓고 이거! 아! 아! 시력을 높여보세요. 시력을 높여라. 높여. 당신 시력을
이게 뭐예요? 삑삑삑삑삑. 아, 안경이 더러워져서 안 보였던 거군요. 고성방가 금지. 볼륨 문제인가? 자, 볼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볼륨을 올렸었거든요. 오히려 이번엔 볼륨을 낮. 진짜였네? 또 영원히 못 풀 뻔했어. 아, 비밀번호 7685. 1685. 비밀번호가 뭘까? 아, 근데 이게 힌트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유혹을 못 참겠어요. 바로 그냥 힌트의 유혹이 절 집어삼키거든요. 조금만 더 고민해봅시다. 우리 고민하고 나서 힌트를 알았을 때 그 빡침, 어이없음, 현타, 그게 이 브레인아웃의 맛이거든요. 아니, 비밀번호 어디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 거야? 박스 안에 비밀번호를 입력창 안에 넣으세요. 박스 안에? 박스? 어? 어떻게 사과 3개를 6명에게 고르게 나눌까요? 반으로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반으로 좀 쪼개줘. 이거는 완전 또 새로운 패턴의 문제 같거든요? 아, 이거 진짜 알고 나면 굉장히 허무한 문제일 건데, 분명히. 어떤 방법일까? 아, 사과를 두 개까지는 서로 가질 수가 있고요. 세 명을 여섯 명에 고르게. 아이, 몰라! 아, 이게 다 와서 해결을 못하네, 자꾸. 저울을 왼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왼쪽으로 기울이라고 했죠? 얘 자체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와우. 와우. 웃는 얼굴 6개를 찾으세요. 4개? 5개? 뾱! 뾱! 그렇지! 항상 이 하나로 이제 또 트릭을 하겠지? 셋, 넷, 넷. 어? 뭐야? 아니? 진짜 그냥 찾는 문제였네. 아, 이게 단짠단짠이라니까? 그냥 거저주는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그 말을 수집하세요. 점프, 점프 두 개, 세 개. 길이 끊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아, 뒤로 가야겠다. 뒤에 가면 있겠구나. 아, 그렇지. 어? 마지막 한 개 어딨어? 한 개 어딨어? 아, 제발 하나만 주세요. 어딨냐, 하나. 왼쪽으로도 가보세요. 있잖아. 아까 갔잖아. 일단은 찾을 거 다 찾았거든요. 어? No, God, please, no, no. 자, 별 다섯 개를 찾아보세요. 별, 별,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를 찾아보려면은 일단 두 개는 찾았고, 숨은 그림 찾기인가? 아니면 뭔가 조합하는 건가? 아니, 뭐야? 아니, 뭐 반응이 없는데죠? 아하, 별을 창조를 해내는 거였군요. 정신 차려, 임마! 몬스터의 공격을 피하세요. 아야! 메롱, 맨넘, 맨넘, 맨넘! 오호! 자식 따라 붙는구만. 허! 와! 피하려면은 테이프로 묶어야 돼. 어?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요, 여기 확대한 다음에 뭔가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힌트. 원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 설마 보호막 같은 건가, 이게? 아니, 다 풀어놓고 자꾸 마무리를 못하네. 종전까지 이동하세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야, 빨라져, 빨라져.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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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안전운전, 안전운전. 잠깐만, 좀 빡세요, 선생님. 피지컬 게임, 노. 야, 어디까지? 아, 너 이거 왜 피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절대 이렇게 푸는 문제 아닙니다, 이거. 이거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이게 일단은 옆으로 가지지도 않고 안전하게 종점까지 이동하세요.
이때 피하면은 계속 속도 빨라져가지고 결국에는 부딪히거든요? 그 방법은 아니고 This is hint, open. 차를 빠르게 문제 종점 위로 옮기세요? 설마. 장비를 정지합니다. 뿅아리 뿅아리 뿅. 어 이번엔 진짜 치킨이 나가네. 뿅아리가 어딨나요? 이거를 닭으로 알을 품으면서 애기들 나오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하면 남자아이가 내려갈까요? 이러면 내려가죠? 어이 너무 쉽고. 자 마지막 225번 깔끔하게 풀어봅시다. 방을 탈출하세요. 탈출을 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부수는 거야. 어?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네?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어딨어? 자 설마 이건가? 여러분들 저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9, 3, 4, 2 이거다. 9, 3, 4, 1 오픈!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브레인아웃 새롭게 업데이트된 네 새로운 문제들 싹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 또 업데이트 되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